홀보이스 운영자의 허니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마리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운영자의 허니 라디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특별 게스트, 엄청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 함께 일단 다음 멘트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걸 할게요. 마리, 다음 멘트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 이거 방송 진행을 도와주시기 위해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허니 라디오를 도와주러 오신 BJ 미령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방송 시작 한 달 반. 애청자 48,157명, 팬클럽 3,031명, 아직은 방송 꼬마 커맨더 미령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시면 이번에 미령님 여기 출연하신 소감을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설날에도 네. 저를 한번 불러주셨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재밌는 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채팅창에 지금 진심 개노답이라 뭐 헬파티다 하시는데 저희가 약간 컨셉이 조금 그럴 수가 있고 또 운영자가 진행하는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영자. 네네. 그럼 바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령님 첫 번째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코너는 나홀로 집에 코너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접수받아서 소개하고 선물도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전에 접수받은 사연들을 읽어드리고 만일 사연의 주인공이 생방송 시청이실 경우 음식 기프티콘도 싸드립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사연 접수받을 거니까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럼 미령님 첫 번째 코너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떨리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닉네임 대세는 천사 하트님.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요. 24시간 잠을 못 자고 사고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명절날이 제일 바쁩니다. 이번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아빠가 보고 싶네요. 이게 확실히 좀 응급실이나 뭐 소방서, 경찰관 분들 이렇게 좀 근무하신 분들은 좀 쉴 수가 없으시죠. 그렇죠. 명절에도 쉴 수가 없으시죠. 특히 명절에는 아마 진짜 대기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분 진짜 고생 진짜 많으신 것 같네요. 혹시 천사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세는 천사님 혹시 생방송 시청 중이십니까? 대세는 천사 하트님. 지금 아직 오늘 응급실이 또 환자가 또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모시기가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대기 중인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청 중이시면 미령님 어떻게 선물 드리고 있죠 저희가? 예, 시청 중이신 경우에 저희가 검거해서 음식 기프티콘을 싸드리거든요. 만약에 시청 중이셨다면은 여기 아이디 이벤트 AF 네, 지금 공식 방송에 진행되는 아이디 여기로 쪽지 주시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시면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근데 당첨되신 분이 아니라 엄한 분이 보내주시면 저희 운영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혼날 수가 있으니까 꼭 당첨되신 분들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세는 천사님 기다리겠습니다. 쪽지 주세요. 지금 운영자 때문에 망했다, 구속시켜, 응 없어 이러는데 좀 저희도 지금 속으로 지금 추석 끝나고 심할수록 한 100장 쓰지 않을까, 그리고 좀 불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채팅으로 좀 재밌다고 좀 해주면 조용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속이 지금 바짝바짝 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쵸. 진짜 힘드네요. 방송 진짜 힘드네요. 어머머. 네, 그 다음에 다음은 제가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AOA 설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신데요. 추석 연휴 때 일하느라 못 올라가네요. 크크.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일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가족들은 다 할머니 집 가고 저 혼자 집에. 아이디 보면 알 수 있음. 진짜 근데 이분이 아이디가 0926. 네, 그렇죠. 0926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친척들은 다 명절이라 지금 할머니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혼자 라디오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생일인지 모를 거예요, 이분은. 그쵸. 여러분, 같이 좀, 아, 주자 아니고요. 미영이께서 생일 축하해 주시면 더 기분이 또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네, AOA 서련님 9월 26일 생일이신데 정말 생축.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리턴 그날님. 외지 생활 15년 차네요. 첫 독립 생활은 그저 행복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롭고 허전하네요. 집밥도 그립고 식당 음식에 길들여진 제 자신을 볼 때면 가끔 놀라곤 합니다. 업무상 올해도 회사에 남았는데 더욱더 서글픈 건 미혼이라는 이유로 제가 남았다는 건데요. 상장님이 억울하면 얼른 결혼하라고 하시네요. 아, 역시 아무래도 이게 결혼하신 분들보다는 미혼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참 씁쓸한 게 미혼인 것도 서러운데 이 나이까지 미혼인 것까지 서러운데 일까지 시키면 진짜 그럴 때는 쉬고 싶죠.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고. 저는 닉네임도 리턴 그날이네. 그러니까 아, 제 소원은 더 서글프네요. 명절 때 시댁 한번 가보는 거. 아, 맨날 집에 가 있으니까 우리 울지마 울지마 Don't cry baby. Thank you baby. 아, 진짜. 네. 지금 저 이모티콘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 엄청나네요. 진짜 올라오고, 노잼 올라오고. 자, 네, 여러분, 리턴 그날님도 그렇고, AOA님, 서련님도 그렇고, 생방송 시청 중이시면 얼른 남겨주세요. 흔적 좀. 그럼 그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할게요. 닉네임, 블루베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이고요. 올 추석을 쓸쓸히 혼자 보낼 생각입니다. 친척들은 많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혼자 보내게 됐네요. 발등을 다쳐서 기숙사에 누워 있어요. 아, 원래는 친척도 있는 곳에 가야 되지만 운전을 못해요. 아, 그렇지만 워낙에 친척이 많아 저 하나 빠진다고 그리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만 조금 외롭군요. 그래도 제 친구 아프리카가 있어서 별로 외롭지 않아요. 애써서. 아, 애써서 위로하네요. 네. 스스로. 참. 저희도 미령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끼리만 있었으면 진짜 외롭을 것 같은데. 아이쿠,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블루베리님 지금 계시네요? 계세요? 공고됐습니까? 어, 예, 이분 공고됐습니다. 블루베리님 계십니까? 어, 본방이 계시네요, 저희 쪽. 오, 대단합니다. 블루베리님은 자그마치 365일짜리 퀵뷰가 나가고요. 음식 기프티콘, 치킨 어디 겁니까? 치킨 뭐 블루베리님 혹시 선호하시는 치킨 있으세요? 미국님 감사합니다. 오. 블루베리님 발등을 다치셨지만 치킨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벤트 여기 영어 이벤트 AF 여기로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치킨 기프티콘 드릴게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블루베리님이 아무거나 좋다고. 그러면 이따가 미국님께서 좋아하시는 치킨 브랜드로 네 쏴드릴게요. 그거 좋네요. 아주 좋네요. 깔끔하네요.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첫 검거를 했습니다. 아, 정말 기쁘네요. 아, 기쁩니다. 그 다음 사연 또 가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연인데요. 대관찰자님께서 아빠 엄마는 추석 대목에 장사를 하느라 집에 있을 짬이 안 됐습니다. 그냥 추석 당일 오전에 잠깐 휴식차 쉬실 뿐인데요. 그니까 친척과의 망남은 불가능. 또 시집간 누나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안 오고. 예, 안 오게 되고. 그러니까 명절은 대부분 혼자 보낸다고 하네요. 아, 진짜 이게 저도 명절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아니 근데 그건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추석 대목에 장사하시면 돈을 많이 버실 텐데. 근데 그 대신 이제 저는 외롭잖아요. 아, 그렇죠. 이분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이렇게 외로우니까 저희가 미령님이 같이 이분을 함께 해드린다. 혹시 대관찰자님 계십니까? 이분도 검거되나요? 아, 계세요? 이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블루베리님 한 분 딱 계셨는데 아, 저희가 이게 그래도 한 분이라도 검거했으니까. 예. 혹시 이 다섯 분 계시면 꼭 이벤트 AF 여기 공식 방송에 이거 열려져 있는 그 아이디로 쪽지 주십시오. 이름하고 전화번호. 네. 네. 아, 이 용어가 그쪽 용어인가요? 아, 이 사용 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가 블루베리님을 찾았습니다. 네. 네. 운영자도 상당히 노잼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분 아이디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항상.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뒤끝 장난 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밑으로 지금 데스노트 쓰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코너는 다 끝났고, 아프리카는 덩치로 뽑나요? 예, 덩치로 뽑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힘이 좋아야 여러분들도 BJ분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근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이게 근육이거든요. 살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살 아니에요. 네. 거의 뭐 운영자분 한 분당 담당하시는 BJ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항상 뭐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부은 거야. 이거 살 아니야. 이거 밥 못 먹어서 부은 거거든요. 듣고 계세요, 팀장님? 여러분 예쁘게 팀장님, 봐주십시오. 혹시 보고 계세요, 방송? 저 힘들어요, 지금. 지금 노잼 인정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희. 진짜 추석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근데 의외로 참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네. 네네. 네, 인정, 인정. 운영자도 상당히 노잼이야. 아, 이게... 그 철구님 팀 그거 패러디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운영자님들 오늘 그 쉬지도 못하시고 오늘 특별히 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뭐 저희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안경 썼고 미령님만 예쁘게 나오면 뭐 저희가 무슨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운영자 실체가 궁금하면 삼성동으로 오세요. 프리 스튜디오로 그러면 네. 운영자가 만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삼성동을 방황하고 다니는 운영자를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가운데 삼력이 때문에 망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선글라스 벗으실 수 있냐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엔 충분히 선글라스 벗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미 아까 김현숙 삼룡이 이거 들은 이상 제가 벗으면 아, 벗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하는데. 저, 아, 가운데 진심 머리 어떻게 좀, 아, 제 머리가 많이 이상한가요? 이거, 아니, 이거. 머리가 열심히 일해서 좀 탔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제 좋은 채팅만 읽을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베비, 베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아. 네, 접수된 사연들은 지금 다섯 분 다 읽었고요. 그리고 혹시 그리고 채팅창에 네, 사연. 실시간으로도 채팅, 사연 받으니까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미군이께서, 미령님께서, 아이고. 미군이, 미군이가 아니야. 미군이 아니야, 미군이 네. 아니야. 미령님께서 사연을 추가로 읽어주시면 그분께 저희가 킥배 30일권 바로 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채팅에 달달한 사연 올려주세요. 제가 검거해드릴게요. 검거 안 된대요. 검거 안 된대요. 아. 검거 말고 그냥 선물? 초이스. 초이스 해드린다고. 아이고 초이스도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명절 채팅 그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혼자 계시는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있는 명절 날이면 재밌는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미령님께서 바로 확인해서 읽어드리고 킥표도 바로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운영자님 네. 우리 도비님 아 추석 때 오늘 이 방송 네. 아니었으면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 아마 가족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시 동양화를 조금 아니 제가 약간 이 서예나 이런 동양화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좀 많아서 아마 잡혀갑니다. 아 이게 가족들이랑 하면 0.50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리님은? 저는 솔직히 혹시 남친 있으세요? 아니, 남친 없고 너무 고우셔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솔직히 게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게임? 저요? 요즘 최근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라고 저 막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닌데. 대단한 걸 물어봤네요. 아 저 갑자기 채팅 하나. 읽었는데 WHX모님 지금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점장님한테 제가 이번 주만 빼달라니까 할 사람은 없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못 가고 알바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저분 진짜 고생하고 계시네요. 예, 파는 점에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쵸. 근데 또 지금이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밥 먹고 또 한잔. 한 시간이라 아마 편의점 또 사람 WHX 근 9703님
분께 365일 나가는 겁니까? 아니 30일 거. 아 30일 거. 네 선물 드릴게요. 오 나이트 여러분 많이 많이 좀 사연 좀 올려주시고요. 네. 어? 아 이분 아. 솔개님. 아이고 대학교를 좋은 곳 못 가서 추석 때 큰 집을 못 가겠어요. 큰 집 가면 항상 대학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이번에도 큰 집 안 갔습니다. 근데 아, 이게 진짜 이런 척 하시네요. 저도 친척집 큰 집을 가면 이분 아 일단 키프 선물 드릴까요? 예예예. 어, 예, 예. 아 이게 그 어, 친척 어르신들의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집은 언제 가니? 뭐 많이 들면 학생이면 학생 대학은 어디 갔니? 뭐 취직은 했니? 살은 왜 안 빼니? 뭐 빼고 싶으면 뺀 쓰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 질문 많이 받잖아요. 미령님은 주로 친척집 가시면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병결 때? 어 요즘 뭐 하는 일 잘 되니? 저한테는 저희 가족들은 좀 이렇게 깨이신 친척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오. 많이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최대한 늦게 가라. 아. 괜히 갔다가 두 번 하지 말고.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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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아이고 두 번. 마린 혹시 뭐 아직 좀 저희는, 그런 말 들을 때는 아니긴 네. 하죠.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근데 이게 20대 때는 저도 별로 안 그랬는데 30, 네. 아 제 나이가 그런데 30대까지 되면 확실히 그런 말 많이 듣는 거죠. 혹시 시청자분들은 친척분들 댁에 방문했을 때 뭐 어떤 말이 되게 스트레스셨는지 올려주시겠어요? 어 저기 잠깐 위에 돼지 감자 당근님. 저희 어머니가 술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런 것도 또 고민 될 수 있어요. 친척분들 모이면 꼭 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치시는 분들이 계시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죠. 그러시면 아마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저러시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잘 어머님을 이렇게 잘 다독여서 집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데 같이 안 가죠 그때는 거의. 그렇죠. 네. 아유. 우리 돼지 감자 당근님, 아이쿠. 제가 힘들어 위로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연이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네 사연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또 다음 코너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사연을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연 뽑히신 분들께는 말이 어떻게 선물을 드리고 계시죠? 저희가 사연 미리 사전에 접수된 사연 중에 골라서 뽑히신 이 다섯 분은 저희가 퀵뷰 365일권 지급해드리고요. 방송 종료하고 퀵뷰 365일권 지급해드리니까 아플가 TV 방송 보시면서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코너를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과 이제 마지막 코너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밌는 코너를 할 것 같은데 할 예정인데요. 지금이 저녁 먹을 시간이시잖아요. 미령님, 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네, 점심 먹고 못 먹었죠. 그렇죠. 좀 출출한 그쵸? 시간이라 저희가 미령님을 출출하신 미령님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자, 미령님 그 코너가 어떤 코너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추석 음식 먹방 퀴즈예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 제가 먹는 음식의 소리를 듣고 그 음식의 이름을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령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면 저희가 방을 얼릴 건데요. 얼리고 나서 미령님께서 음식 다 드시고 나서 이제 정답을 올려주세요 하면 제가 녹일 거예요. 그 녹이는 그 순간에 미령님이 드신 음식 이름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퀵뷰 30일권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세팅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 준비해 주시죠. 네. 네. 음식 준비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 뭐 보나마 송편이겠지 뭐지 이게 저희가 추석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령님께서 어떤 걸 드시는지 송편 네. 말고도 많이 준비되었어요. 아, 그러면 네. 저 지금 먹어요? 네 지금 미령님 드실까요? 네 제가 먹을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미령님 어떤 거 드시는지 잘 소리 들어주세요. 아 잠깐 힌트 힌트는 추석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겠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령님 맛 어떠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이 정도면 아시려나? 이 정도면 아시지 않을까요? 미령님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채팅창을 녹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써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순서대로 드리거든요. 자, 이제 써주십시오, 여러분. 써! 자, 그러면 보였어요? 그럼 저희가 정답을 맞춰주신 몇 분께 선물 드리고 있죠, 미령님? 세 분. 한 짝순? 세 분. 세 분께. 지금 세 분 맞춰주신 분이 딱 위에서 세 분 있네요. 딱 나오네요. 계란마링님. 삼겹살의 아니죠. 그 친구죠. 계란마링님은. 삼겹살의 축복님.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님. 두뿌님. 이게 미령님께서 그래도 좀 맛있게 좀 드셔보셨는데 너무 잘 맞추셔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쉽게 갔습니다. 조금 제가 약간 속일 수도 있었는데 네. 첫 번째 퀴즈는 쉽게 갔어요. 예. 일부러.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퀴즈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세팅하기 전서 미령이에게 한 번 더 진행할 건데요. 자, 미령님이 잘 듣고 맞춰주세요. 네, 이제 갈게요. 올려주십시오, 영자님. 이것도 진짜 맛이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시청분들 아시겠어요? 왜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네. 미령님 요거는 맛 괜찮으신가요? 어떤 맛이세요, 이게? 아주 달달한 맛입니다. 달달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 잔 하는데요, 미령님. 이게 먹고 가려. 자꾸 화면에 뭔가 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미령님 그러면 정답을 맞춰 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까 나왔다. 자, 썩! 이게 다 나왔어요. 정답이 다 나왔어요. 정확히 그쵸? 애호박전이었죠? 네. 호박전 맞춰주신 분 있으세요? 네, 봤어요. 계란말이, 구친개, 한적, 호박전. 오, 왕따코모리님 축하드립니다. 오. 이게 전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호박전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호박류가 이게 호박이 아무래도 국기나 이런 거 빼는데 정말 좋대요. 특히 여자들한테.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아, 그쵸. 저는 이제 호박을 입에 달고 살려고요. 여러분, 이거 국기입니다. 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당첨되신 분 있으신가요? 쿠로쿠로님. 네. 있고. 벨주님. 벨주님. 아, 이분, 시청자분들이 역시 맞추셨어요. 제가 말해드렸죠? 그쵸? 엄청 잘 맞추신다고. 엄청나신데요? 와. 선물 다 드린 건가요, 저희가? 네. 선물 다 드렸고요. 자. 혹시 그 제가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남았는데 진행하기 전에 미령님은 추석 음식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산적? 산적. 네.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야채랑 뭐 햄, 고기 섞여서 맛있죠. 네네네. 저는 추석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잡채. 잡채 이런 거 굉장히 잡채 달달. 면 같은 거. 이게 후루후루 먹을 수 있는 거. 달달한 걸로. 마리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동그랑땡. 그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추석에 꽃 아닐까요? 그렇죠, 동그랗게 그렇죠. 예쁘게 빚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중에서 추석 대표 음식이 송편을 좋아하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아이고. 네. 이제 다시 녹여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음식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산적? 여러분? 산적. 산적, 산적 많죠. 산적, 그죠? 산적 맛있죠. 한적은 특히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꽂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치킨도 보이네요. 치킨, 그쵸. 치킨은 뭐, 한적. 그쵸, 치킨은 뭐 베스트셀러죠, 언제든지. 아니, 갈비찜을 추석에 하는 집도 있겠죠? 그쵸, 갈비찜, 또 큰아버지네 갔을 때 갈비찜 있으면 횡재한 기분이었죠. 그쵸, 그쵸. 로또 당첨된 기분이고. 뚱냥뚱 나왔네. 아유, 여기 태국 분이 계세요. 집에 가세요. 가니까. 이래 될 거네요. 아까부터 가끔 막 가운데 누나 이쁘시네 하는데, 아이고, 저분 진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좀 적당히 하세요. 네.
호텔 뷔페 좋아합니다. 도토 잠보. 아, 도토야 잘 있니? 나도 보고 싶다 도토야. 네. 칠면조 구이. 그러면 미령님께서는 네. 추석 때 하시면 뭐 마리님이나 미령님은 직접 음식 만드는 거 돕는 편이세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도왔어요. 아, 하긴 미령님 또 음식 솜씨가 또 있으시니까. 그쵸, 그쵸. 자, 혹시 오늘도 혹시 음식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가서 좀 해야지. 뭐. 그렇죠. 네. 아, 뭐 아직 못 가셨고. 저는 아까 어제 가서 오늘 아침에 음식 같이 전 만들고 그렇게 도와드리다가 왔거든요. 마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네네. 전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다가 왔어요. 진짜죠? 아, 진짜. 네.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제가 그냥 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어요. 동그랑 때 한 개당 막 10원씩. 근데 이제 이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그냥 조용히. 예. 서로 안 받고 안 주자, 부모님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도 많이 부모님 도와주려는지 모르겠는데 도와줘. 먹다 온 거 아니야? 예, 먹기도 했죠. 예. 이게 갓 한 게 맛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갓 한 게 맛있어요. 맞아요. 그럼 미령님은 추석 음식 도와줄 때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 성격상 이렇게 약간 정갈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쁘게 전 붙이는 거. 아~ 그거 이렇게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예쁘게 딱 조그맣게 모양 예쁘게 네. 만들어서. 아~ 그럴 때 딱 접시에 그쵸? 올려놓을 때 그때 안 타고 딱 노릇노릇하게. 노란빛으로 익었을 때 예, 그런 친척분들이 아, 어머 전이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어쩜 이렇게 미령이처럼 이쁘니 그렇죠. 네, 그럴 때 참 좋더라고요. 가운데 이영자 누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 별명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영자 아까 엄상룡님 나오셨고 뭐 원래 많은 분들 닮은 건 좋은 거니까 그죠? 아니, 원래 시청자분들이 되게 웃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가운데 복부인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오늘 채팅 이거 다 확인할 거예요. 로그 있다가 예, 예 확인해서 그 다음은 뭐 알아서 어이고 갑자기 김태희 송혜교 아이고 아이고 그쵸 전지현 제가 그분들과 같은 종족입니다. 종족 같아요. 네. 운영자 협박, 아유, 협박은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퀴즈 진행할 건데요. 네. 미령님, 혹시 마지막은 어떤 음식 드실지 혹시 힌트 좀 잠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힌트. 네. 이게 제가 소리가 좀 어려운 걸 고르려고 하는데, 네. 아, 맛있는 건 다 소리가 너무. 여러분들 너무 금방 알 것 같아서 조금 맛이 없어도 어려운 걸 고를 예정입니다. 아 이번 문제 좀 어렵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가운데 송혜 아유 송혜 선생님 닮았으면 영광이죠. 그쵸? 아 제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고 싶네요. 쉽다. 가운데가 지코 여동생 맞죠? 아유. 제가 그분과 닮았나요? 아, 영광입니다. 자, 그럼 미령님. 네. 먹을까요? 먹어줘. 네. 자, 제가 그러면 네, 얼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을게요. 이 음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달달하고.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음식을 어릴 때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맛이 굉장히 땡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뭔가 어른들 과자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영이 맛 어떠세요?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달콤하긴 한데 약간 좀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붙어요. 아 맞아. 이게 양치질 할 때도 힘들죠. 붙어 있으면. 큰 힌트 나갔네요. 아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이것도 뭐 금방 맞추시겠죠. 시청자분들은 뭐.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스타트. 자 정답 써주세요. 자 그럼 모셔볼까 정답을? 썹! 아, 아, 다 많이 아시네요. 이번 문제도 뭐 네, 구이 엠생수장님 아이고 닉네임 홍지집님 아 맑고 건전한 닉네임을 우주정복 NC님 이렇게 네. 세 분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 소리는 어, 진짜. 근데 그쵸. 힌트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이게 소리가 너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소리를 많이 냈는데도 소리 그쵸. 많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촉촉한 느낌? 네. 식감이 그러다 보니까. 개빠르네, 진짜. 그쵸. 정답을 빨리 맞춰주셔야죠. 아, 경단인 줄 알았는데. 오영규님 사랑해요. 에이,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원이 없었나요? 영원이 정말 없었나요? 하나를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 더? 사람들이 많이 원하시는데요. 근데 음식은 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이 그러면 어떻게 뭐 하나 더 갈까요? 네. 그럼 이번에도 잠깐 퀴즈 힌트 조금 주고 가실까요? 힌트 네네. 조금 드리자면. 그러면 이 음식의 색깔? 색깔은 안 되고요. 너무 쉽을까요? 네. 색깔은 안 되고. 약간 촉촉한 걸로 갈게요. 촉촉한 걸로? 네, 약간 촉촉한 걸로. 이번 컨셉이 뭔가요? 저희 컨셉은 오늘만 아는 방송. 저희에게 내일 오늘만 산다. 네, 저희는 오늘만 산다. 내일 없습니다. 네. 아니, 영자의 허니 라디오. 이거가. 아, 이게. 허니가, 왜 들어갔을까요? 아, 원래 네. 저희가 이제 꿀 보이스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좀 격하게 올려주셔서 제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요. 격해지네요. 네. 아주 격해집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래가 꼈나요? 네. 목소리 하인 줄? 하리수인 줄? 아. 영광이네요. 제가 오늘 연예인분들 많이 닮았다고 지금 소리 듣는데. 와. 네. 와, 정말 달달하다. 정말 달달하세요. 자, 그러면. 네, 이제 그럼 저희가 갖고 올까요? 이런 게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음식 가져와 주시고. 네. 이제 먹도록 할게요. 얼려주세요, 영자님. 네, 얼렸습니다. 갑니다. 이 음식, 어떻게 맛은 어떠신가요, 미용님? 맛있어요. 제가 좋아해요. 미용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 가지고. 네. 어떤 맛이냐면, 딱 깨물면 터져요. 아, 뭐가 터지나? 맛이. 저는 맛이. 지금, 맛의 대향연.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오신 저희 팀장님은 속이 터지실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추석 음식 중에서 또, 추석 음식 중에서도 제가 네. 제일 만들기 좋아해요. 아, 만들기 네. 좋아하신다. 네. 아까 미정님께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죠?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시청자분들 이번에 좀 오늘은 힌트를 안 드렸는데 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답을 올려주세요. 많이 안 나오네. 정답이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네. 많이 안 나오는데. 아까 위에 하나 있었어요. 세 분 나와야 되니까 네. 좀 더. 안 나오네? 안 나온대요. 잘 모르시나 봐요, 이거는. 좀 어려웠나 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힌트 하나만 더 주실까요, 이름님? 힌트 드리자면, 제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 비슷한 거? 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힌트 나오네요. 네, 나왔어요. 아까 저희, 마린이, 운영자 마린이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었죠? 와, 요렇게 딱 세 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저도 보고 계시는데 한 분 계셨었어요. 어디 계셨었어요? 네, 한 분. 조금만 내려보세요. 처음에는 아, 저기다. 계란마리님! 와, 더블킬! 아까도 가져가셨어요. 와, 계란마리님! 어떻게 하셨는데 대단하시네요. 와, 찍으셨나? 오늘 특별로 부자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올 추석 킥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주 재밌게 즐기실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분 또 누구 계시나 모르겠네. 아까 동그라땡은 그쵸? DJ 드리님. 마리님이 좋아하셨다고 했던 그 음식이죠. 동그랑땡. 그쵸. 추석의 대표 음식. 추석 때 아니어도 그쵸? 자주 먹긴 하죠, 요즘에. 근데 이게 생각으로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아니면 또 먹을 기회가 없어요.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만들기가. 그쵸. 동그랗게 빚어야 되고 또 붙여야 되고 그쵸? 그 재료들이 다 있는 추석날이 아니면 조금 그때 아니면 먹기 힘든 음식들이 많죠. 네, 동그랑땡.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고기는 뭐 누구든 다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정답자가 지금 나오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정답자 나왔네요. 유인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채팅창 좀 더 또 볼까요? 네, 얼리 녹이겠습니다. 아, 가운데 역캠 마셔도 될 듯. 아, 그만 좀 읽어요. 무슨 역캠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아니, 이게 욕심을 버리세요. 인기가 많네요. 아, 제가 이제 미령인 만큼은 당연히 이제 미령인 같은 컨셉은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뭐 엽기라던가 이런 컨셉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자꾸 아까부터 이쁘다고 하는데 혼나? 혼납니다. 사실만 말하세요. 오늘 추석에 혼나요. 장미란, 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기억합니다. 네, 장미란. 찾아내고 말겠어요? 네. 앞이 보이기 하면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여. 아, 제 채팅창이 진짜.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 오늘도 좀 힘든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오늘... 어떤 방송이셨어요? 아, 그 말할 수가 없는데. 말하면 다 알아서. 아,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가 공식 방송 나간다고 운영자님들하고 네네. 한다고 하니까 몇 호인데요. 아~ 그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몇 호세요, 영자님? 우리 도비님 몇 호세요? 저는 영자 2호예요. 아, 2호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마인부. 아, 예. 그쵸. 마인부죠. 19호. 아, 인조인간 19호. 19호. 저는 2호고요. 저는 저희 7호. 마리님은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죠. 혹시 영자 2호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그만 좀 해. 아니, 제발. 나름 그래도 방송 출연했어요. 두 번째. 아. 근데 몰라. 아, 너무 오래됐지? 그치. 4호분이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 그쵸. 4호님. 네. 인기 귀여운 스타일이죠. 10호와 4호가 맞네요. 10호는 아직 없어. 10호는 아직 없어. 아, 아. 7호 여기 있고. 아, 7호가 우리. 아마 그리고 햄버거 몇 가지 드시냐고요? 저분 지금 미령님 팬닉 아니세요? 누구, 못 봤는데 저는? 미랭이. 아, 아. 미랭이 줄게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저분이. 저번에 못 뵙게 돼도 예, 이해해달라고 예, 잘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준비된 코너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자, 추석 음식이나 이제 저희가 오늘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명절이나 이런 시즌널 이벤트 때 하는 게 있었죠. 시즌널 방송을 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저희가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코너를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석 음식이나 곱게 한복을 차려서 입고 방송하시는 분들을 찾아뵈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미러미라 같이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BJ분들 자기 PR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추석 컨셉 BJ를 추천해주세요. 되도록 방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해주시는 BJ님 방송 저희가 방문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방송 어디로 가볼까요? 첫 번째 방송은 지금 먹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항상 먹방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즐거운 추석 보내라고 하셨던 우리 레빈님 한번 방문해볼까요? 네.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레빈님 방송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알까요? 아, 모르실 것 같은데. 오, 한복! 어? 누구 닮았다, 그 걸그룹. 이벤트 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지금. 네. 눈이 안 보이고. 아, 레빈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AF 이벤트가 뭔지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눈에 안 영자님, 하이. 네.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나요? 아, 영자, 저희가 선물. 잠깐만요. 이제 알 것 같아. 선물. 네, 사람들이 드릴... 설명해 주네. 이게 노트북이라서 게요. 좀 치기가 네. 어려워요. 자, 저희 레비님께 선물 주시죠. 네, 815개 스티커 BJ분께. 아, 근데 이게 확실히 BJ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한복, 같은 한복을 입어도 물론 사이즈는 좀 다르겠지만 미룡님도 그렇고 레비님도 그렇고 아, 진짜 아름다우신데요. 한복이 진짜 몸이 맞춤복 같아요. 뻥! 아, 진짜?
아니죠 또. 아유, 속속하지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네. 네. 아직 모르시네. 레미님께 스티커 선물해 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 아 용자 사칭 아닌데. 사칭 아니에요. 그게 더 이상해요. 아. 아셨나? 아, 이제 아시지 않을까요? 항상 찾아뵙고 있었는데 저희가 네. 찾아뵙던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아이디로 들어다 보니까. 아, AF 이벤트라는 아이 닉네임이 네.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네. 혹시 선물 드렸나요? 선물. 네. 아 저희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뿅뿅 안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저희 지금 내부 스태프분이 지금 선물을 주실 건데요. 네네. 스티커 815개. 왜 815개죠, 미령님? 추석이니까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815개 레비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렸네요. 네, 자 그러면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인사하고 나올게요. 네. 그다음에 어느 방 들어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아 미구미 방에 자꾸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이요. 아잉. 아. 여러분 혹시 추석 컨셉으로 방송하시는 BJ분 추천할 분 계시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그분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릴게요. 아, 여기 다나님께서 또 방송 오시네. 이것도 피파 방송 또 진행하시는 또 연관이 또. 한복까지. 그쵸, 한복까지. 오! 한복도 되게 참 이쁘시네요. 고급스러운 한복 입었네. 저희가, 네. 잠시만요. 네. 오디오 소리는 안 나오네. 네. 저희가 다나님을 찾아왔는데요. 한복 예쁘게 입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리가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분께도 선물 바로 드릴 수 있나요, 운영자님? 네. 네. 오, 매니저 주셨어요. 오. 센스 있네요. 오. 미군이, 미령님께 네. 진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저희가 노트북이라 조금 채팅이 조금, 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추석인데도 이렇게 방송 진행해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쵸? 미령님께서 지금 저희랑 같이 또 방송해주고 계시고. 네. 아, 한복 진짜, 와, 정말 이쁘다. 고급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미령님도 더 고급진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미령님 미모가 있으시니까. 미모도 입으셔도. 뭐. 아닙니다. 아유, 나는 천년 줄 알았어. 아까 한복 입고 나오시는데. 아, 시청분들. 저희 다나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미령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는 그럼 인사드리고 나올까요? 안녕. 즐거운 추석 되세요. 다나님.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럼 다음 어느 분 방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이 네네. 여기 청년님께서 송편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거 좋다. 청년님 평소에 그 요리 먹방도 많이 진행하시고 음식 지금 안 계세요. 비제 의자가 아이고.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요. 왔다. 청년님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런 한복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추석 이벤트로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면 BJ분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항상 방송하시는데 천민님께서 항상 네. 먹방 방송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석에 그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음식 같은 거 많이 준비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미령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다시. 네, 안녕하세요. BJ 이름이 뭐? 청율님입니다. 청율님. 청율님 안녕하세요. 정말 곱디 고운해시네요. 음식은 잘 하십니까? 저희 사칭 아니에요. 강태 사칭 아니에요. 사칭 아니야. 왜 그래? 가운데 영자 이거 속이 저것만 보게 되네. 막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야,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한복 입고 송편 빚는 방송 이런 거 집에서 또 네, 그렇죠. 우리들도 뭐 볼 수 있고 하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앞으로 미령님께서 혹시 다음 뭐 설날이라든가 이런 방송 때 네. 이런 방송 진행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걸 보니까 정말 조금 네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청일님 또 이게 송편 빚는 게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찌는 게 오히려 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또 어떤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바이바이 바이바이 2분 방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네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 가운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2분 방송아 사리카 소리가 안 나 쿵카 아, 제가 2분 방송 들어왔네요. 그렇죠? 아, 달달하네요. 달달하네요, 진짜. 네. 스튜디오도 예쁘고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 방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네요. 예쁘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어떻게 뭐 스티커 갑니까? 나가라고 하시는데, 네. 여기 주인이 여기 계신데 나가라고 하시면. 블랙하라고 난리가 났네요. 시청자분들이. 거치부신 분들이 많네요. 아니, 근데 뭐가 안 가네요? 이 방은. 네, 이 방에 뭐 안 가나요? 아니, 이거 너무 아닌가요? 아, 이건 안 된다고. 빨리 나가. 퇴각입니다. 다른 여러분. 분들이 지금 나가라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저희 나가겠습니다. 네네. 또 추석 특집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볼게요. 저희가 그리고. 아, 저기 녹방인 것 같아요. 아, 녹방.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바로 못 드려도 또 이어서 저희 운영자끼리 또 선물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킥뷰는 주고 가라. 저희 아직 안 갔습니다. 미령님 방송. 네. 저희 미령님 방송 자주 볼게요. 베비라, 그거는 뭐 다른 담당자님께 계신데, 그쵸?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네, 마음만 감사해요. 제가 미령님께는 스티커보다 더 큰 거. 마음. 영자 이후의 마음. 영자 이후의 마음. 여러분 진정하시고, 예, 좀 진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뭐 다른 방송? 추천 많이 하시나 봐요. 네네, 어디 가볼까요, 방송? 주셨네요. 뭐요? 스티커. 어디요? 대박입니다. 저희가 읽어낸 겁니다. 이것은 815.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번창하십시오. 시청자분은 진짜 미롱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엄청나네요. 저희가 이제 본방 들어와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BJ분을 추천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리액션 가라고 하시는데. 리액션? 저희가 지금 스티커를 싸드리고 리액션을 못 봤죠? 미령님 리액션? 미령님, 예, 그쵸. 미령님 리액션 한번 볼까요? 좀 일어나도 될까요? 네, 잠깐 일어나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으로 읽어낸 스티커 815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령님 비춰주세요. 전체 전신샷으로 잡아주십시오, 영자님. 23시간? 어떻게? 잘 갔어요? 앉아서 다시 한번. 예, 다시 가시라고.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몽몽이 출동할게요. 몽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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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나도 모르게 간식 줄 뻔했어. 여러분께 흙을 달려갈 뻔했어. 아, 진짜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환불각이라고.
그럼 되게 제가 다시 회수를 할게요. 미령님 거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 갈지 좀 추천해 주세요. 파투? 파투님? 파투님이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골쿠, 부배.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시는데? 네네.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아, 오, 하고 계시네요. 파투님 가볼까요? 우와. 네. 오, 한복이 진짜 이쁘네요. 미령이 인사 한번 해주시게요. 와, 한복 진짜 이쁘다. 파투님이 또 학생 BJ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오! 파투님이, 스크롤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대화가 안 될 거. 잠깐만요, 님. 네네. 못하고 난리 났지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 제가 선물 드렸죠? 네. 오, 파투님, 아, 리액션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아, 매니저 주셨네요. 네, 스티커 선물 드렸습니다. 아, 파투님도 항상 방송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이쁘다. 아, 곱다. 진짜. 한복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이쁘죠?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우리 파투님이 그거 하시는데 이렇게 리액션으로 오미자. 오미자. 그래서 우리 닉네임이 오미자 파투죠. 네. 그렇죠? 아. 우리 파투님 또 먹방도 하시고 네. 맛있게 먹고 또 막 누나들 불러서 그쵸. 먹방을 아유 아이고 이런 거까지 아 너무 항상 좀 보면 그러고 파투님께서도 방송 되게 항상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명절 때 제가 또 핫타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항상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친한 분들과 좀 재밌게 방송하시고 그리고 말을 어떻게 나이도 어리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말을 잘하는지 이게 BJ분들 확실히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언변이 뛰어나시니까 예,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먹방 안 하냐고 하시는데 파트님 오늘은 뭐 먹방 하실 예정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리액션도 귀엽네요.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고 다른 분 갈까요? 네, 파트님 네. 바잉.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분 어떤 분께 가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하디슈에. 네. 아, 지금 하디슈가 올라오신 분이 계시군요. 한번 가볼까요? 아, 잘 보십시오. 오, 한복! 오, 지유님! 와! 오, 오늘 컨셉이 와, 중전이신가 봐요. 오. 와, 정말 예쁘다. 찾으셨어! 헐! 나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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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너무 예뻐요. 중전마마. 와, 그러니까요. 그런 컨셉으로 할걸 그랬나요? 미령님 중전 딱 하고. 그대들은 무술인가? 그러니까 저희 무술을 해야죠, 그죠? 아, 한복 너무 예쁘게 입으셨다.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지유님 뭐 워낙 뭐 얼굴도 이쁘시고 또 미령님만큼 또 미모도 뛰어나시고 또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또 언제나 좋은 방송 진행해 어떤 주시죠. 방송 하시는 분이신가요? 지은님 주로 이제 토크나 이런 방송 많이 진행하시고 네. 또 아무래도 미모가 또 출중하시다 보니까 또 많은 남성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역시 아 파리로 묻힌 건가요? 아유 묻혔나 봐요. 아, 저희 스티커 선물이 묻혔네요. 아예 이걸 오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해서 그렇죠. 이게 뭐야 장난인가. 저희가 평소에는 또 그리고 약간 운영자 아이디로 방문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좀 이벤트 아이디로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세팅이랑 구별이 잘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 지윤님 아, 너무 알았어. 오늘 자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지만 또 그보다 더 제 옆에 계신 분. 아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만 안 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윤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 긴가민가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신 것 같으세요. 아 저희가 공식 방송 중인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마이크가 안 나와서 지윤님 멘트를 좀 들을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라도 방송 보고 지윤님 또 방송 다시 막 남겨주셨으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 네. 지윤님 진짜 안타깝네요. 제가 네. 소통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지금 네. 들린다고? 아, 지 맞습니다. 들리세요? 오, 아, 다시 들림. 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탑층 아니에요. 즐거운 방송 되세요. 아, 리액션도 이뻐요. 근데 BJ분도 저 리액션도 다 네. 본인만 리액션을 연구를 하시는 거죠? 자기 색깔을 맞춰서 그냥 하다 보면 나오게 되고 어떤 거 좋아하시면 그걸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근데 보면 BJ분들은 그 본인만의 리액션 있잖아. 아까 그 귀여운 강아지 리액션도 그렇고 네.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 해보고 싶으세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아. 그거 그러면 제 한번 이게 제가 저 네. 리액션 하는 거 애들이 오글거린다 귀척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걸 한번 우리 이웃님께서 따라해 주실 수 아. 있을지 배우는 시간 저 네.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아니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엄청난 또 파문이 또 일어날까봐 쉬운 걸로 내드릴게요. 그럼 저랑 그럼 저만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제 마리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리액션? 시청자분들이 백구에 별풍선을 네네. 많이 네. 쏴주세요. 네네. 백구, 귀여운 백구처럼 지져봐라. 이렇게 하시면 시청자분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귀엽게 우리는 여자니까 순간한 표정. 순간한 표정이 키포인트예요. 발을 내밀고 끊어서. 자, 그럼 일단은 제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아, 이 눈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 눈. 아, 이게 안경 때문에 약간 그, 이게 눈이 포인트인데. 저 마리님, 마리님, 마리님. 아이고 저 귀엽나요? 저 귀엽네요. 근데 저 안경은 그래도 귀여워서. 그렇죠. 이게 이견은 좀 땡땡이라서 좀. 걔한테 누가 술 먹였어? 지금 불독이라고, 불독이라고. 왜 걔한테 술을 먹였어? 아 정말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반응에서 0.1%도 진부하다. 반응 시청자분들 반응 조금 진부해. 이제 좀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요. 된장 바르자. 아. 들어와 바르러 들어와. 너 들어와. 네. 아 근데 확실히 네. 리액션이 힘드네요. 이게 몇 번 하고 그쵸? 이렇게 자기 방송이어야 이게 딱 아. 나오지. 괜히 누가 시키면 아마 못하죠, 저도. 그쵸? 근데 제 방송에서 제어를 보러 오시는 시청자분님들한테는 창피할 게 없습니다. 네. 하긴 시청자분들은 또 미령님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또 오신 거니까. 그쵸? 네. 아, 저희가 이제 채팅창 좀 더 읽고 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진짜 맞아. 이게 한 시간이 진짜 정말 금방 갔네요. 저게 연자냐? 아. 제가 아, 왜 그런 거 읽어요? 제가 그런 것만 읽지 마. 진짜. 아니, 근데, 네, 뭐, 저도 내일 심할 써가. 그래서 다행인 건 내일 쉬는 날이라는 거. 아, 내일 쉬는 날이에요, 내일 저희. 쉬는 내일 쉬는 날이죠. 네. 그래서 네, 내일 심할 써 안 쓰고. 며칠 뒤에. 아니, 도빈님 뭐, 잘리면 방송 하나 파시죠, 뭐. 저, 잘리면 미령님 매니저에. 아, 힘드네요. 네. 여러분들,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주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방문을 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예. 아, 근데 이거 영자의 허니라디오. 오늘은 네. 한가위 특집이었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자의 허니라디오 이렇게 BJ 한 명씩 게스트로 불러서 하면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재밌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제가 특히 저희가 있을 수 있을지 조금 되는데 위태위태하게 저희가 지금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무섭네.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번에 또 나오는 거고 네. 미령님이 또 나오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네. 아 여러분 진짜 안타깝네요. 진짜 저도 근데 생각해보고 근데 오늘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하는데 예. 아, 우리 아, 오늘 네, 네 오늘 미령님 뭐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저 어떻게 지금 뭐가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네네. 먹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너무 그래요? 웃어가지고 아 저희 그때 왠지 저희들만 웃은 것 같은 느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마리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BJ분들의 그런 노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방송을 어쩌고 이렇게 몇 시간씩 계속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BJ분들이. 근데 이게 약간 좀 짓궂은 채팅창도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추석에 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신화불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제 소원은 다음 설날까지 저희가 살아남는 거, 일단 목표는 설날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저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재밌었던 분 계시네요. 꿀잼이 많아요. 네. 이모티콘이. 저희 미령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